양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돼서 매우 뜻깊습니다. 페루는 우리 대한민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전통적인 우방국이자 중남미의 핵심 협력국입니다. 특히 2011년 한국과 페루의 FTA가 발효된 이래 양국 교역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또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. 내년에는 페루가, 후년에는 한국이 연이어 APEC 의장국을 수임할 예정인데 APEC이 역내 번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.